이 건물은 한때 시끄러운 술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선교 사명을 가진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몰도바의 수도 키시나오의 중심에 자리한 이 술집은 그때부터 감화력 센터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세계 선교 헌금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감화력 센터의 큰 힘이 됩니다. 이 술집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곳의 의료 프로그램과 의료 서비스를 칭찬하며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건물 앞에서는 봉사자들이 건강과 신앙에 대한 책을 나눠주거나 판매합니다. 그들은 행인들을 맞이하고 그 주의 이벤트에 참여하라고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종교가 다르지만 이 지역의 재림교인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은 주변 아파트 단지에 가서 주민들을 그 주의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세계 개척 선교사 스베틀라나는 야외 운동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천연 화장품 수업, 목요일에는 음악 모임 등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운동을 마친 방문자들은 건강한 식단을 배웁니다. 여러 음식들을 맛보고 균형 잡힌 식단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그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기회가 많습니다. 낮 동안에 이 건물은 진료실처럼 운영됩니다. 비아체슬라브는 이 사무실에서 봉사하는 의사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모두가 포기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재림교인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비아체슬라브에게 관심을 기울였고 그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라고 격려했습니다. 비아체슬라브는 밤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는 더 이상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학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에서 1등을 했고 이제는 평일에 감화력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비아체슬라브는 종종 그의 환자들을 센터의 활동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성경을 공부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한 몇몇 방문자들도 성경을 배우고 다시 센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스베틀라나와 비아체슬라브의 노력, 센터 직원과 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교회의 신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몰도바의 교인들은 여러분의 세계 선교 지원에 감사하고 있습니다.